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45일 만에 뵙네요. 이제 도야지 TV 감독님, 그동안 건강하셨고요. 네. 장털보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사랑꾼 감독님,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또 집구석에서 가만히 앉아서 멋진 또 영상을 볼수 있게끔 해주신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그리고 품바왕 찌질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니들은 오늘 소통이 안 됩니다. 예, 모니터가 없으니까 신청곡이 있더라도 큰 소리로 불러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예. 아,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왔어요. 날이 쌀쌀해가지고 차에서 저 반스 하나 더 꺼내 입을까 고민하다가 또 움직이다 보면 땀 흘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이게 또 살포시 또 입고 나와봤네. 오늘 비 소식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났죠? 네. 근데 비 오면 이제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았어. 저 그래도 이제 45일 만에 이렇게 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한번더 느끼는 건그안 좋아도 된다. 소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참 세월 빠르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이크 들자마자 우리 세빈맘님 입장하셨고, 오늘은 또 두드림 또 스쿨 편남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도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살살 또 만나보도록 또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실방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로 공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막상 사람 얼굴 만나서 공연하는 것들이 조금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그래도 댓글은 정작 못 보더라도 포커스 맞았나? 점치자 이거 포커스 맞았나 한번 봐봐라. 한번 툭툭 두들겨서 이 사이즈가 맞았나 보라고 멍청아. 한번 그 화면을 터치해. 누르지 말고. 안 나와? 맞았어? 됐어. 그럼 만지지 마. 너 괜히 만지지 마. 아니야, 만지지 마.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자,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만난 분들 쉬는데, 간만에 운동 나왔다가 또, 저기 웬 거지새끼에게 시끄럽게 떠드나 싶어도,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취지니까, 많은 이해와 관심 바라면서 조금 먼저 올라가죠. 모니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 거기 있었구나. 예. 조항주의 흐부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분마치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낯선 척해 영원할 듯한 우리 연인들 잘 지내냐는 흔한 안부조차도 물을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람 우연에 이끌려 또한 걸음 보면 영화 같은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갈까 곡입니다. 목구멍이 조금 걸걸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사랑이었는데 내 가슴에서 끄집어낸 바람 같은 추억 후하고 불면 잊혀져갈까 사랑했었다 너만 사랑했었다 나는 아유 첫 곡이었어요. 네. 이거 에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죄송해요. 이제 승질이 드럽다 보니까 처음에 웃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인상 써요. 안 그래도 인상도 거지 같은데 그죠? 사람이 웃고 있어야 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은 내가 인상 쓰면 많이 화난 줄 알더라고. 안 그래요. 항상 제일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웃겨볼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즐거움 드릴까? 하는 게 우리 직업이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 있어도 훅 통 가는 게 또 우리네 직업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 부탁의 말씀드리면 제가 3월 15일 나올 때는 건강하게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목 디스크 요거 시술을 하는 바람에 팔이 가끔 저리네 그래갖고 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질문이 있어서 네? 저요 질문하려고 팔 든 것도 아니고 누구 때리려고 이렇게 폼 잡는 것도 아니고 네. 잘못해서 뭐 벌 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 가끔 저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나면 조금 이제 가라앉으니까 저놈이 왜 갑자기 팔을 들지 뭐 질문 있나? 누구 때리려고 그러나? 뭐 아니면 뭐 잘못해서 벌 쓰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 저놈이 가끔 팔이 저리구나 라고 이해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아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와서 그런가 콧물도 찔찔 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네.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뭐 좋은 날 있겠지. 맨날 뭐 그죠?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어쨌든가나 참 직업이 그지라. 어떻게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어떻게든 못하는 놀이라도 하고 북이라도 치고 장구라도 치고. 그리고 벌어먹고 사는데 왜 혼자 와봤어? 아니 그 원장님 오신 다음에 거기 따라온 다음에 같이 안 따라왔어? 아이고 길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나같이 아침에 8시 출발해야 길이 안 밀리고 오는데 나 거의 다 오니까 길이 조금 몰리기 시작하더라고. 아유 아무튼 오느라고 애썼어요. 좀 있으면 또 오시겠지 뭐. 그래도 오늘은 단독으로 차지했네. 오늘은 내가 우리 세빈맘님을 위해서 노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야 내가 노래 해주고 오늘은 특별히 아니야? 싫으면 말고 노래 하나 더 올라갑시다. 에. 아 콧물 나서 미치겠네. 어째 좀 썰렁한 게 가을 같아 가을 그치? 봄이 아니고 가을 같아 가을 살랑살랑 시동 긁고 그 집판으로 한번 가봅시다. 방송 한번 쳐볼래요? 대표님 포커스 맞았나? 방송 한번 해봐요. 포커스 맞았나?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허곡한 때가 있으니 미련이 난투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좋겠는데. 아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차 많이 빌리죠. 아침에 8시 나올 때는 차가 안 빌리더만 거의 도착해서 보니까 슬슬 빌리더라고. 어쨌든 먼 길 오느라고 고생이었네. 다섯 명이 다요? 나는 또 한 50명 온다고 큰 소리 치길래 이러라고 큰 꿈을 부풀고 알았더만 다섯, 여섯 명이, 그래, 다섯 명이 못 뜨고, 여섯 명이 못 뜨고, 그지? 50명이 못 뜨고, 60명이 못 뜨냐? 대전서 여기까지 참, 거지 보러 온 니들이 정신 나간 거지. 한두 사람이 뭐 문제겠냐? 아무튼 고마워요. 근데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2시 한 20분까지만 제가, 2시 20분 너무 기나? 2시 한 10분까지만 제가, 2시 10분도 너무 기나? 2시까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놀아보고 그다음에 마음에 들면 조금 더 하고 많이 안 들면 나도 은능 내려가려고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본 게 사람 눈치를 많이 봤어가지고 눈을 딱 보면 알아 아 요놈들 재미없고 맞대가리가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걸 딱 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은능 내려가는 게 맞아 그래도 맞대가리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신나게 한번 더 갑니다 예. 과거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뜨겁게 난 산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후회도 미련도 없이
마치 그 누구보다 배짱은 두드게 나의 가슴에 커다란 꿈이 있어 그래서 난 오늘도 사흥 골짜기 잡았어 타인게 범나게 살아야지 이왕이라면은 쿨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한다 인생을 꿈꾸며 마이크 때리고 주실래요? 예? 마이크 때가 안 보이네? 후회도 미련도 없이 나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그 누구보다 배짱은 두둑해 나의 가슴에 화려한 꿈이 있어 그래서 난 오늘도 사는 거야
주시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새 찾았던 우리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새 쫓아간다 새 찾아온다 돌아온 시작을 채기 믿어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다시 채기를 바람 새 쫓아간다 바람 새 찾아온다 아유 참 사람이 그래 있잖아요. 예.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드네. 지난주 3월 15일에 16일 14일도 이틀 동안 왔을 때는 그래도 이 음향이 이게 아니었거든. 너무 좋은 걸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라고 그지가 모공형을 이렇게 맞추려고 할 때 이게 참 힘드네. 진땀나네 진땀나. 그리고 지난주에 왔을 때는 사람이 빽빽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스스로 만족을 했더니 오늘은 영 힘드네. 맞대가리가 없나? 날씨 탓이겠지, 날씨 탓, 그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뭐. 신청곡은 없더라도 이제 빠르게 신나게 갑시다. 에? 뭐, 늘어 터진 거 해봤자 뭐, 소용도 있고, 신나게 내게 빡빡하게. 오케이? 그지 쳐도 또 교통사고 난다, 지더라고. 오라이 오라이 하세요, 아니면 돌리던가. 그지 쳐다보다 교통사고 나면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자 빨리 하도 갑시다. 네, 어차피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그리고 오늘 하고 또 내일 하고 나면 또, 또 언제 또, 언제 또, 여러분과 또 만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죠? 아니 왜 호떡 팔지 않고 맨날 와 오늘 호떡 판 좀 다 나한테 뺏겨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미치겠네. 아유, 형님은 차고 치러 간 거 아니야? 그게, 아우, 큰 차 밑에 기어 들어가갖고, 어릴 때 벌어가지고 그녀한테 다 맞추고 그냥 미안해 죽었다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미리 받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아. 미리 받고 나서. 자, 그래서, 어차피 한 거, 자, 빨리빨리, 세계 한번 또 가봅시다. 음악 출발! 예. 마이크 맞춤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 소리가 안 들려. 채채! 됐어요? 좋아요?
되게 느려 시빨 나와
영원하다 당신의 등불이 신났나 보다. 아, 그래도 고마워요.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안에 들어왔다가는 공연법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참,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야. 그렇지? 저렇게 오늘 두드림 스쿨 2호점 파남점에서 또 우리 대표가 또 개고생한다고 또 다섯 분이 또 오셔서 또 힘을 실어주시고 계시고, 품바왕 찌디니 카페 우리 저 세빈맘님하고 양호님이 또 두 분만 달랑 오셔서 어? 짜라 어디 있어? 아 지금 온다고? 비 오는 날 뭐하러 와? 이게 안 오는데요? 어? 아 저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싫어해. 되게 싫어해. 아침에 비 온다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까지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일부 예배에서 글도만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동네 사람들이 안 나와서 그거 조금 불안하긴 좀 불안하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또 두드림 스쿨에서 왔는데 장구 한번 또 쳐야 돼 그지? 장구 한번 또 치고 장구 한번 또 쳐야 아 저놈이 우리 대표예요. 저놈한테 우리 장구 배워요. 이렇게 또 긍지도 또 자긍심을 또 가질 수 있잖아 그죠? 고마워요. 그래서 몇 번 안 됐지만 자주 와요. 자주 와 서로 힘을 좀 댑시다. 파남전에 내가 자주 못 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자주 봅시다. 알지 그럼 망걸 얘기해서 우리 왜 두드림 스튜디오는 안 올라오냐?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안 간다고만 섭섭해 하지 말고 뭐 한다고? 아 평상시에 놀러 오면 되지. 지랄하고 누가 공연할 때 놀러 오냐? 실망할 때는 못 오고 평상시에 우리 대표님 커피 한잔 해도 돼요? 커피 한잔 먹고 우리 삶을 잘해놨어. 잘해놨어. 쇼파도 참 폭신하게 잘 해놓고 뜨끈한 물로 좀 씻을 수 있게 또 다 해놓고 해도 되니까 어디 개나 뻔한 일 따라가서 괜히 또 대실비 주고 2, 3만 원씩 또 깨질 필요 없고 우리 잘해놨으니까 놀러 오셔. 내가 또 항상 가야지 하면서 또 잘 안 되네. 그래도 믿고 따라주신 우리 원장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원장님 믿고 따라주신 또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아셨죠? 전생에 나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쳤는가? 남들한테 고마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어.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잘나가지고 있잖아. 내가 오라 그래서 왔냐? 니들이 왔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아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진짜로 고마웠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긴 했어도 그래도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긴 했어도 그래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은 옛날보다 더한 것 같아. 왜? 안 보이니까. 누군 여기 안 보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더 많이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옛날에 많이 쳤던 광대라는 노래를 가지고 선생님 장구 한번 더 쳐보고 그 다음에 광대 노래도 하고 또 요즘에 또 잘나가는 노래도 몇 개 하고 또 이왕 오셨으니까 또 마음대로 스트레스 많이 풀고 춤도 많이 추고 많이 웃다 갔으면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서 광대 먼저 올라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쳐도 괜찮아. 왜?
미러도 지금 쭈뼛해. 항상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만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대부터 올라갑니다. 체력 경례.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불 웃지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한다. 치면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들린다. 지들끼리 뭐라 그랬냐면 지 혼자만 저렇게 잘 치고 우리한테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저렇게 저 학원비만 받아 쳐먹고. 솔직히 그랬어 안 그랬어?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지. 가운데 총무님 네가 그랬잖아. 안 그랬다고? 어디서 들리던데. 아니 저 새끼 저거 학원 내놓고 저거 혼자만 저렇게 잘 치고 우리한테는 오버도 아버지도 안 된다는 소리가 막 들. 어느 정도. 급이 있어요, 급이. 그럼. 이게 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실무로 공연하는 사람은 누구 가르쳐 줄 줄을 몰라. 어? 실무로 하는 사람은 누구 가르쳐 줄 줄을 몰라. 다 가르쳤다가 안 되면 답답해서 속 터져 뒤지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잘은 못해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있어. 그 어떤 분들은 잘하면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또 있어. 나름대로 다 급이 다 틀린 거야. 급이. 그래도 우리도 두드림 스쿨 원장님은 잘 가르치면서 잘하면서 하잖아. 그치?
나한테 배워서 그래. 나한테 박수 쳐. 그래. 물 어디 갔냐? 물 갖다 놨네. 날씨가 건조하니까 양말이 막 핑핑 돌아가가지고 근데 발가락이 힘주느라고 혼났네. 아, 이제 왔으니까 또 노래 한번 해줘야지. 후, 조용한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합시다. 음향을 바꾸는 바람에 적응이 안 돼서 지금 혼나고 있어. 음향을 바꾸는 바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사랑했다는 말로 하지 말아요. 더 아파와 두 손 잡고 당신과 애매한 날에 이별은 없다는 말도 내게 말아도 더 슬퍼와 어둠 속에도 하얗게 생각이 나네. 그 사람 내 곁에 없는 그 사람 떠나도 내 곁에 머문 그 사람 지금은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앉아서 숨 좀 돌리는 시간. 좀 앉아. 서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 죽겠네. 이제는. 자꾸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지 마. 좀 앉았다. 이별은 없다는 말도 내게 말아요. 더 슬퍼와 어둠 속에도 하얗게 생각이 나네. 슬픔이 잠시도 멀지 않은 날 아니나 우리 장토보 감독님 난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노래 감상하고 계셨군요.
그래도 15년 전보다 많이 낮았죠, 그죠? 그때는 말도 막 버벅댔지. 어? 우리 누가 또 열심히 하고 사람 착 꼬셔놓으면 내 말 한마디, 내 노래 한마디 싹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절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죠? 한 15년 지났으니까 나도 뭐 그지 생활에 뭐 베테랑이면 베테랑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래도 또 나 대상 받을 때도 우리 또 다 그 조회수 많이 나왔죠, 그것도.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 거지들은 연예인은 아닌데 꼭 연예인처럼 대우를 받아야 지가 꼭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못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람에,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모일수록 사실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돈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오셔서 엿을 하나 팔아먹더라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게 팔아먹기가 쉽지, 사람 없는데 옆 팔아먹기 정말 어렵고 곤란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격들을 다 버리고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요즘 세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손한 마음, 대가리 숙이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사 나왔으니까 내 말 잘했지, 그지? 틀린 말 아니잖아, 그잖아? 옛날에는 진짜 노래 하나만 잘하고 북 하나만 잘 쳐도 인정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왕 기사 이렇게 합시다. 나는 거지다. 나는 각설이다. 내가 선택한 나의 길 아무도 아무도 나 거지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고, 아무도 나 각설이하라고 손잡아 끌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다. 점치라 수금해라. 고마워 형. 여기 동근 형이 부었어. 어제 술 한잔 했어? 술 카페인 디코틴 다 끄는 사람이 이렇게 물들이 만져봤자 니 거랑 맨날 똑같다고 내 얘기 안 하냐? 어차피 하는 거 노래 또 두 곡도 올라가면서 나는 각설이다, 나는 풍운하다, 나는 엿장사다, 이거 한번 또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어요. 출발. 한도 많고 서는 많아 바람을 따라 바람을 따라 구름 가면 구름 따라 천천히 떠도는 인생 이내몸 멈을 곳이 그 어디냐. 좋다. 구름 가득 흘러가는데 오히려 나를 낳으시고 다 떨어진 누비옷에 찢어진 모자 쓰고 위에 높은 단장은 우리 언니 눈물 지지네 북치고 동기당기 풍악소리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나는 강대다. 미쳤다 미쳤어. 예헤. 이른 새벽에 찬바람에 저만 숨겨놓고 두서비는 우리 언니 효도 한번 못해보고
모습에 한 맺힌 눈이 없니 돌아서서 눈물 찔리네. 후회 없이 살아가는 나는 연장 살아. 하나 더 갑니다. 그래서 받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힘나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두뇌려 놓는 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사는 거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부대 뒤에서 생존한다. 그게 오늘의 내일보다 한다. 세상 안에 나간다. 나를 잘하니까 나 좋아해. 온다 사랑이 내게 온다. 다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제목이 뭐냐면 나는 엿장사다. 빨리 옆으로 저기 저 길 건너 저 엿 먹어요. 내 누님 얘기해도 나는 엿장사다. 엿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즐거움 다 생각하면 5,000원만 쓰고 가요. 5,000원 어디 딴 데 가면 줄 알고 지하방에 가면은 만 원짜리 100만 원도 사고 흥나면 그냥
어? 5천원짜리 5천만원도 사더만. 흥이 나면 그래. 사람이 막 흥이 나면 돈이 아까운 줄 모르네. 우리는 이렇게 막 연병을 빠싹고 단돈 5천원에 엿 두 개를 파네. 그 연막잔소리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러고, 어? 우리 태생이 그런 걸 내가 못 죽었어. 엿 먹기 싫다. 그러면 누룽지라도 하나 팔아줘.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예? 저 불편드려 죄송하지만, 야, 우리, 야, 형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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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심이나 저기 차에 서 계신 분들, 그, 야, 저 야박하게 한참 노래할 때는 창문 내리고 웃다가 옆팔로 가니까 창문 올리는 거, 야, 진짜 야박하다, 야박해. 와, 그 5천원 없으면, 뭐, 뭐, 거지 됩니까? 응, 쓰고 같아. 그러니까 모니터 보내는지. 자, 이거 참, 오늘도. 날이 조금 쌀쌀한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하네요. 우리 미스박 미스조 미스치에게 셋이 같은 차 타고 오셨어요? 그 앞에 계신 대장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큰언니야? 큰언니? 아, 또 우리 큰언니 대구가 빠마를 할 때 다시 됐어. 빠마가 많이 풀렸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빠마가 금방 풀린다 그랬디요. 그 얘기 알아요? 물로? 물로 알아? 알아? 몰라? 몰라? 물론 말고 알면 알아들었으면 됐고. 어디서 오셨디야? 우리 언니 누님? 이모? 예? 화면 잠깐 비켜봐 지랄하고 가리지 말고. 지금 어디 토킹 어바웃 하고 있는데 지랄하고 화면을 5% 만들고 있네. 언니 어디서 오셨디야? 예? 놀러 왔다고? 서울서? 얼굴이 서울 얼굴이 아닌지? 서울 어디서 왔디야? 내가 서울 특별시 은평구 가련동 2호구 7번지 이하빌라 가동 102호가 우리 집 구석인디. 우리 엄마는 어디서? 우리 누님 집 구석이 어디야? 물어줘 봐. 알았어.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마. 그래. 뭐 어디 뭐 여기서 오면 어디고 저기서 오면 어디야. 우리 엄마 신나라고 내가 신나는 노래 또 하나 휘울게. 엄마 신나면 박수 치고 막 그래. 알았지? 알았냐? 알았죠? 큰 누나 너 말이야 일어나고. 앉아 계신 의자가 굉장히 편해요. 아주 좋아. 이게 딱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있잖아요. 신나고 기분 좋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똥구녕을 살살 분대. 이렇게 살살 살살 분대면 의자가 각이 딱 쳐가지고 5층에 딱 앉아서 똥구녕을 살살 분대고 있으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알아 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지만 자, 예, 신나는 노래 가봅시다. 군사랑아! 옆하니가 다 도망갔지? 에코 좀 주세요. 바람에 날리니 늘 꽃처럼 내 사랑 당신 날아가 버렸어.
불알이 옴싹 달싹 했었는데 좀 흔들고 노래 몇 개 했더만 땀이 삐질삐질 나네. 사람이 이렇게 뭐 참 간사한 거야, 간사한 거. 아침은 추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한 보따리 했는데 땀 나니까 그래도 살 만하네. 충분히 늦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잠깐만 하고 이거 제 거예요. 치울게요. 치울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면 내려놓던가. 아 누나 거구나. 서로 그렇게 하자, 서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아, 그 동네가 가만 보고 있으면, 차들이 겁나게 좋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상 있잖아. 좋은 차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현금이라는 게 없거든. 다 카드로, 카드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조금 중산층, 아니면 중하층, 서민형이 우리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남보는 길이 타고 다니면서 엿 사먹고 사는 누가 있냐고 알아치더라고. 아무도 없지. 이렇게 저 스타렉스, 아니면 카니발, 아니면 소렌토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꼭 엿도 사먹고 차라리 박수 쳐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다 잘나서 지네가 그렇게 사고 다닌다니까. 그죠?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가까이 오면 같이 속전 냄새가 나고. 멀리 가면 희한하네. 그래서 두드림 숙불에서 오신 분들은 뭐 듣고 싶은 노래는 없나? 우리 신청을 안 하네.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박수 쳐줄게 이건가? 그래, 막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하면 되지 뭐 이러라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노래 하나. 조용한 노래 하나 합시다. 조용한 노래. 내가 좋아하는 조용한 노래. 이거 한번 합시다. 아이고 죽었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집 구석입니다. 아 생선 구워서 그래. 나 물티슈 두 장만 주라. 콧물 나서 미치겠다. 나를 보내고 너를 잊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자꾸만 떠오르는 너와 나의 지난 이야기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 나 혼자 살지도 몰라 뭐 싸웠네 또 환자 발생했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을 거까지 사정시에 너를 보내고 가슴 치며 후회를 한다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은
추워 나쁜 날보다 좋은 날들이 왜 그리도 많고 많은지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보고 싶던 눈물이 난다 내가 내게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너를 위해 죽어도 좋아 아니 그나저나 여기 고장난 천연들은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어디 있다 왔슈?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왔디야? 집에서 왔어 영감 만나고 어쩐지 뒷구녕이 보니까 여기 다 눌린 거 보니까 어디 누워있다 왔네 우리 언니 빠마 어디서 했던가 대가리 빠마 잘라왔다 알았어 알았어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겨 부담 갖지 마 자식 같은 놈인게 알았죠? 알았냐?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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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처녀는 처녀인데 고장난 처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였을까? 벼랑감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나지 그러면 한 시간 전부터 앉아있던 누나는 뭐가 좋아해? 한 시간 전부터 앉아있던 아무 생각 없어? 지구석에 뭐 껌 붙여놓고 뭐 그거 띄워먹을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그지 앞에서 보면은 아무 생각 없더라 그럼 누나는 무슨 노래 좋아해? 괜히 물어봤다 지르려고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 아직도 청춘이 있는 지르려고 아빠의 청춘 난 애새끼도 하나 없는 놈인데 자꾸 나 뭐 아빠의 청춘을 불러서 애새끼 하나 놔놓고 나서 내가 물어보면 그 아빠의 청춘 하나 이을까? 그 아빠의 청춘 하나 이었는데 진짜 내가 걱정되는 건 몇 명 안 계셔도 아빠 시험지나면 싹 갈 것 같아. 안 갈까? 그럼 못 가게 누나가 좀 펜트 뭐 좀 잡아놔라 알았냐? 알았지. 그 아빠 시험도 불안한데 이거.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땡 처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땡 처리합니다 이거. 이게 원래 좋아하는 노래도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면 노래가 재밀 때가리가 없는 거거든. 일단 시작 한번 해보고. 가나하느라 잘 봐. 다 같이 이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의 부모만 박수. 다같은 맛 박수 치면서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남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좋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아직까지 성공 안 갔어 안 갔어 그리고 지랄하고 옆으로 먹어야 돼 누가 호떡 주려냐 여경아 옆으로 먹어야 돼 호떡 주려 씨 세상 구경 서울경 참 좋단 말이 돈 있어야 재질이지 없으면 사통 누나가 가네 마음 착한 며느리니 나 몰라 보고 황소부지 불이 누가 끊고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나 세 사람 가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자기가 켰네 여섯 명 갔어 12,000원 내놔 한 사람당 2,000원씩 12,000원 빨리 내놔 지금 아
이제도 신청곡도 알아서 잘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응. 저것들이 시간이 없어서 가는 거야. 누나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알았지? 그 죄책감이 그래도 갖는다 싶으면 15,000원 내놓고 가. 15,000원. 응. 그동안 3,000원 이자를 붙었으니까 알았지? 없나 보다 진짜. 너무 돈돈했으면 안 되는데. 응.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빠 마시고 이게 이렇게 합시다.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네, 제가 자주 써먹는 건 아닌데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우리 떼창 한번 하게. 떼창. 아 우리 형님 호떡 맞나요? 호떡 맞나? 지랄하고 옆 팔아 먹어야 되는데 호떡을 주고 지랄이요. 눈치 없이 사람이 편이야 적이야 이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네, 뭐 하냐면 떼창 하나. 떼창. 네, 솔직히 집구석 가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잖아. 그지? 여기서는 각설이 앞에서는 이게 다 허용이 되네. 누나만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아. 누나. 누나 어딜 쳐다보는 거야 지랄하고? 우리 천만이 불알 쳐다보고 있는 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어딜 쳐다보고 있는 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제, 에? 누나만 잘하면 잘할 것 같아. 따라해봐.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나, 둘, 셋, 넷. 못해? 아니야, 괜찮아. 노래 취임새니까. 내가 뭐 하거든. 안개 낀 장춘당공원. 그러면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요것만 해. 그 자빠졌네 하면 너무 기니까. 안개 낀 장춘당고 하나 둘 셋 넷. 여긴 또 여기 잘하네. 서방한테 욕먹고 사나봐. 여기는 마음이 편하나봐. 어? 아 막내가 하는 거야. 누나가 제일 큰 언니야. 다 키우다시피 했지. 그러니까 동생들 밑에서 지랄하고 있냐 하니까 쪽팔려서 그러는 거지. 같이 하게. 가서 노래를 해. 우리 엄마들이 이런다니까. 누나들은 잘 받아주는데 우리 엄마들은 가서 노래를 하라 그래. 엄마들 꼬시기가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알았어. 그러면 같이 합시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같이 하게. 지랄하고 있네. 알았지? 알았냐? 여기만 잘해주면 다 잘할 것 같아. 묻혀서 하는 거니까. 안개 낀 장춘당 공원. 자력 경례 내가 하는 거야. 지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연습. 지랄하고 있네. 아무도 안 하는 시작. 지진 진 나나나나 디 나나나 디디디디 나 하 리 하나 둘 셋 넷 안개 낀 장춘당공원 들들 그 누굴 찾아왔나 낙엽 속 고목을 말없이 쓰러앉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날 이 자리에 새긴 그림을 뚜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너를 만지며 돌아서 장춘당고 잘해. 얼마나 속이 후련하냐. 그치? 어? 마스크 쓰고도 그냥 속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해. 그 시트에서 부르니까 그것만 해도 따라해 따라해. 하나 둘 셋 넷 불안하고 있네 사기를 기분 나쁘려 그러네. 불안하고 있네 거닐던 사기세계 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
달리가면서 돌아서는 장춘강 봄을 아니 기분 나쁠라 그러지? 아니 한장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풀라고 어? 취임새 넣으라고 내가 기분이 나쁠라 그러네 너 어쨌든 속이 좀 풀렸으면 다행이고 안 풀렸으면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에? 어떻게든 한 번씩 풀어보고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스럽고 이쁘고 하면 안 나와서 웃음도 나오는 법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이거 저놈 뭐야 저거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눈에 또 안 맞아 보이면 또 안 맞는 게 또 우리 인생사네. 내가 할게 괜찮아. 올라오지만 이제 무대도 좁은데 무대도 좁은데 이제 올라오지만 웬만하면 혼자 다 할게. 됐다.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합시다. 유양기사 이렇게 된 거 노래 하나 하고 신나는 노래 하나 하고 소생이 북 한번 치고 장구 한번 치고 가위 치고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할게요. 알았죠? 벌써 우리 엄마 갔나? 갓 노래를 하라고 했더니 가졌네. 괜히 마시겠네. 자, 신나는 노래 한번 하고 신나는 노래 뭐가 좋을까? 신나는 노래 뭐가 좋을까? 신청곡이 없으니까 이러려고 혼자서 할라니 다 대가리 아파 죽었네. 에? 뭐라고요? 신청곡 해도 욕할 것 같아요. 해도 돼요. 뭐 해봐. 보리고개. 아, 보리고개 나 좋아해요. 보리고개 해줘야지. 보릿고기 하나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갑시다. 북치고 장구치고 갑시다. 보릿고기부터 출발.
경계. 아 이걸 예약을 해놨더니 너무 늦게 나와서 안 되겠어. 내가 바로 해가지고 바로 할게요.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심아 분만님 나와서 또 여러분과 또 즐거운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찾으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혼자서 많이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갑시다. 비록 사람은 없고 반응은 없고 식구들끼리 엎드려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가슴 말이 뼈마디마다
많이 모아놨다. 이 정도면 많이 모아놨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예. 여러분들이 혹시 즐거우려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내가 즐거우려면 아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엿 싸먹으면 즐거운데 엿 싸먹을 사람 없나요? 아니 이게 우리 생계가 달린 거라 솔직히 엿 팔기 쪽팔려요. 안 그러겠어요? 처음 봤는데 내가 언제 봤다고 엿 팔아달라 그래. 그죠? 쪽팔려도 나는 이게 생계고 내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이대네. 좀 비록 엿, 얼굴 보면 엿맛 떨어지게 생겼지만 우리 점치리가 될 때 5,000원씩만 하나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여자분은 막 들이대서 막 뺐는데 남자가 긁다가는 도둑놈 소리 듣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그렇지. 엿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애들 교육이 안 좋아. 열심히 살았으면 대가가 있어야지, 그죠? 애들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열심히 살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는 게 어딨어요, 그죠?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다 대가가 있는 거지. 열심히 땀 벌었으면 내가 옆 팔아먹으려고 이자라고 있는 거지, 내가? 그죠? 내 스타 되려고 이자라고 있나? 옆 팔아먹으려고.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고 있어. 사람 기분 나쁘네. 애들 교육이 안 좋단 말이야. 아무튼 옆 팔고 있어요. 준비 다 되셨어요? 우리 영심아 분반님이 또 나옵니다. 언제 끌게요? 언제 끌게? 뭐야? 나 언제 끌게? 나 언제 끌게?